네, 오늘은 고수의 처신법의 저자 한근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저는 일단 책 소개가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책 소개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써서 책 쓰는 게 직업이고요. 세 번째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의 중심에 책이 있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유명하신 분을 뵙게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유명한가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보시던 분을, 네, 드디어, 네, 모실 수 있게 돼서,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도. 그 이번에 이제 처신법에 대한 책을, 네, 쓰신 거잖아요. 네. 이 처신법에 대한 책을 쓰실 계기가 있으신가요? 있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처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살면서, 네, 아, 왜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할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상을 당했을 때도 되게 친한데도 부조를 너무 이제, 네, 내가 한 30만 원 했는데, 네, 뭐 10만 원 한다든지, 뭐, 네,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처신을 할까? 네.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사실은 이 처신법은 남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네. 저를 위해서 쓴 거예요. 네. 아, 젊어서 사실은 처신을 잘못하는 큰 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처럼 나이 70 다 된 사람이, 네, 이렇게 이상하게 처신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책은, 네, 저한테 경고하는 책이에요.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신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처신이라는 건 말 글자 그대로 몸을 눕힌다, 몸을, 네, 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낄낄 빠빠예요. 낄 때 끼고, 네, 빠질 때 빠지는 게 처신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낄 자리, 안 낄 자리 막 하고, 네, 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하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죠.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아유, 참, 저거 정말. 네. 그래서 어쨌든 처신하는 거는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자기 현재 좌표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공부할 때인가, 아니면, 네, 베풀 때인가. 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처신에 관련해서는. 아, 그럼 이제 아까 사례로 뭐 부조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이제 MZ세대들이 결혼할 때, 네, 축의금 논란이 좀, 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뭐 호텔에서 했는데 5만 원만 냈다, 뭐 10만 원 내고, 예, 가족들 다 데리고 왔다, 논란이 많은데, 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당연히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죠. 꼭 요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축하잖아요. 네. 축하라는 걸 한자로 뜯어보면, 네, 제가 한자 책도 썼는데, 네, 축은 약간 기도하는 형국이에요. 이게 잘 되게 해달라. 네. 하는 더할 가짜에 조개패를 쓰거든요. 네. 조개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더하는 게 하거든요. 그 축하하려면 분명히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 축하는 축하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무슨 뭐 하트 뿅뿅, 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정말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날리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아, 결혼이 그렇잖아요. 일륜지 대사인데. 아, 거기 가면 그래도 어찌됐건 그 사람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반 예식장도 잡으면 5만 원이나 10만 원 해야 되는데. 네. 아니, 호텔은 객단가가 10만 원인데. 그렇죠. 호텔 가면서 5만 원 내는 건 정말 그거는, 그건 정말 아니야. 이제 그건 처신을 못 하는 거군요. 처신을 못 하는 거지. 혼자 가든지. 네. 아. 가장 좋은 건 안 가고, 네, 거기 안 가고, 네, 부조만. 요즘 뭐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신의 핵심은요, 네, 부조할 때는 약간 과하게 하는 게 좋아요. 과하게. 야,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하지? 아, 놀랄 만큼. 그렇지. 그래야지 기억에 남죠. 남들, 네, 다 내는 것만큼. 아니,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 뭐 부조나 축의금은, 네, 그 사람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도 10만 원, 10만 원 하면 잊어버려. 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네. 근데 한 50만 원 좀 확 질러보세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항상 특히, 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딱 그 들어온 거 보니까 알겠어. 이 사람 나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어찌됐건, 네, 뭐, 네, 유명한 기업인들은 주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100만 원, 네, 미니멈 50만 원쯤 하는데, 네, CEO가 한 20만 원 정도, 아, 이 사람 참, 뭐, 강남에 5천억짜리 빌딩 갖고 있다면서, 부자로 20만 원에? 네.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나한테 돈 자랑이나 하지 말든지. 네.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네, 이제 MZ세대들 청첩장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는 안 가고 안 보내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네, 좌표 확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폭넓게 살기 쉽지 않다. 나는 안 보내고 안 가겠다. 네. 얼마나 나이스한 처신이죠. 최악은 뭐 보내고 안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막 남들한테 오라고 해놓고. 네네. 그거 최악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건 괜찮은데 받을 건 다 받고 그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처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주는 걸 그렇죠. 잘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나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네. 대학교 때죠.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돈도 없을 텐데 네. 아, 내 친구가 막 이제 막 하는데 그때 한 뭐 옛날이니까 만 원, 2만 원쯤 하는데 이놈이 그 당시에 오디오 세트를 사달라는 거야, 이만 원 거. 그 몇십만 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알바하고 이래서 네. 좀 엄청난 돈을 해서 이걸 사준 거야. 네, 네. 근데 이놈이 집들이를 하는데 네. 저거 집에서 김치개 끓여놓고 했더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난 그게 40년 전 얘기인데 네. 우리끼리 아직도 만나면 그놈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인너서클에서 아니야 아웃됐어요. 근데 그놈은 좀 되게 이기적인 친구죠. 네. 그렇게 또 받아놓고 네, 네. 김치찌개를 대접한 게. 네. 근데 아마 그놈은 모르고 있을 거야. 그쵸. 응? 우리가 네. 김치찌개 사건 때문에 네. 너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거를. 그 처신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요즘에 좀 들어서 네. 사람들이 처신을 점점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완전 개인차인 것 같아. 개인차? 네,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니고. 개별로 젊은 사람이라도 정말 처신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나이 90이 돼서도 네. 거지같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까지 처신을 잘 해오시는 삶을 사셨나요?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네. 내가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판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네.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요? 관혼상제야. 아... 어? 특히 돌아가셨을 때. 네. 어?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네. 보면 왁자지껄한 집이 있거든요. 부조도 그쵸, 많이 들어오고 그쵸. 이거 잘한 거고 쌩쌩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3일장도 못 지내. 네. 공부할 사람이 없잖아. 그쵸, 그쵸. 제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서 지지난주에 했는데 네, 네. 저는 100평 정도 빌려서 네. 했었고 네. 부조도 많이 들어와서 다 나눠줬어요. 야. 그때 결판이 나요. 내가 네. 잘 살았구나 하는 거는 그런 상가집에 손님이 들끓고 부조도 많이 들어오고 막 조화 같은 것들도 많이 한 5, 60개 오면 네. 그런 거 생각을 보고 내가 만약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한테 네. 어?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네. 부조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조화를 보내줄 사람이 몇 명일까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이제 처신을 이제 네. 잘 해야겠다는 생각 다 있지만 이 말씀하신 처신을 잘 못하는 이유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나가는 돈이 이제 아깝고 내가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말로는 뭐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일단 남에게 다 잘해줘라. 처신을 잘 이런 메시지가 좀 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다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을 가려 만나는 걸 굉장히 권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심플한 관계가 좋다라는 책도 썼거든요. 거기 항상 대인관계 세 종류로 나눠요. 네. 과거 완료형, 네. 현재 진행형, 네. 미래 예정형. 저는 과거 완료형 대인관계 그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뭐 동창, 네. 뭐 같은 직장 동료,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현재 진행형하고 미래 예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관계가 오히려 나는 이번에 상가집 왔을 때도 보니까 네. 저는 제일 이제 많이 온 사람들이 지금 요즘 만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갖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아, 저 사람이 좋다라든지 네.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게 재미가 있다. 배울 거 있다. 이러면 만나는 거고 네, 네. 뭐 만나서 맨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잔소리나 하고 말이야. 네. 짠돌이처럼 굶으면 그거 뭐 그런 사람한테 못하러 잘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인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년 후에는 훨씬 이제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거거든요. 네, 네. 그때 내 영향력은 뭐로 아시냐면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내 영향력이에요. 그건 작가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 갈 사람과 아 이제 아까 김치찌개처럼 네. 손절해야 될 사람 네. 네. 어떤 뭐 기준이 있으세요? 좀? 기준이 있죠. 일단 네. 나는 일단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네.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때부터 재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는 재미가 있는지 네. 의미가 있는지 돈이 되든지 셋 중에 하나 돼야 돼. 네. 근데 뭐 돈도 안 되고 네. 그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걸 내가 왜 만나? 근데 이게 충돌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은 되는데 이게 별로 의미는 없어.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가수 이적이 네. 성공의 정의를 그렇게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돈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성공의 정의로 했다고. 오, 예, 예. 돈이 돼. 예.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아. 네. 그 안 만날 수 있는. 저도 요새 그래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신 거는 그 의미인가요, 재미인가요? 재미, 의미, 돈. 근데 다 밸런스의 문제라는 것 같아요. 그 하나라도 빠지면 안 맞는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때그때 네, 네. 순간적으로 판단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꼭 그 네. 무슨 뭐 남녀노소, 그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네. 아침마다 그 카카오, 네. 봐서 생일 뜨잖아요. 네. 네. 저도 거기도 한 몇천 명 되니까. 네, 네. 그럼 생일 중에서, 아, 이 사람 근황이 궁금하다. 네. 어? 이런 사람한테 제가 뭘 보내거든요. 오, 쿠폰을 네. 뭐 네. 스타벅스도 보내고, 네. 좀, 친한 사람은 아티제 케이크도 보내고 네, 네, 네.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상품권도 네. 보내고 이렇게 보내주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딱 판단해서요. 아, 뭐 궁금하긴 하지만 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라든지 이 사람은 좀 더 친하고 지내고 싶어. 그 순간으로 네. 판단해서요. 그때그때 데이터에 의해서. 네. 아니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유명하시기도 하고 네. 책도 많이 쓰셨고 여행도 크시니까 대중들이 많이 알아보고 또 이제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순수하게 정말 뭐 좋아서 뭐 존경해서 배우고 싶어서 작가님과 뭔가 연을 닿으려고 하는 사람 있지만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컨텐츠나 뭐 양 이런 걸 좀 내가 좀 이용하고 싶어서 접근하는 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좀 뭐 구분하시고 좀 저는 시간이 여유가 나면 네. 기꺼이 만나줘요. 다? 아, 다는 아니지만 네. 시간이 나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까지 네. 나한테 할까. 그 다음에 네. 저는 카페 레프티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내 지적 재산에 대해서 네. 나는 오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 네. 마음대로 뺏겨라 이거. 네. 그 대신 내 이름만 써라는 거죠. 네. 아, 그걸 혼자서 끼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쵸.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이제 한데 네. 시간이 쫓길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거절하죠. 용공 같은 거. 절대 뭐 연을 안 만드는 사람, 뭐 피하는 사람도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닌가 글쎄요. 근데 저는 그 첫인상 같은 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너무 사람이 다운되어 있다라든지 네. 뭐 상처투성이라든지 네. 삶이 너무 고달프다라든지 네. 그런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막 뺏기니까. 근데 지금 몸에 여기는 에너지가 뿜뿜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만나서 네. 더 얘기도 듣고 싶고 기회가 되면 밥도 좀 사주고 싶고 이러죠. 네. 그 제가 작가님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책도 읽어보고 네. 영상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 이제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서 말씀해 주신 영상이 네, 네.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가요? 아, 근데 사실 이게 고수라는 단어를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네. 네. 옛날에 그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책이 잘 됐잖아요. 많이 팔렸어요. 네, 한 40세 정도 네.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해서 재미를 보니까 그다음부터 막 출판사 고수야. 아니 정말 나들어서 별로 나가서 아, 그 다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아니 요번에도 이거죠. 이번 책도 고수.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수는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은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굳이 그렇죠. 보시면... 정말 부자들은 보면 맞아요. 본인이 부자란 사실을 왜 알아서 도움될 게 없는 거예요. 유명 그러니까 보면 네. 하수들은 자꾸만 자기 알리려고 막 페이스북에 도배하잖아요. 네. SNS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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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부자들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 중에는 거의 네. 없어요. 정말 보세요. SNS에서 네. 정말 유명 인사들 중에 손으로 꼽는 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지만 네. 저자분을 인터뷰할 때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네. 한 분은 내가 알고 있는 다 알려주려는 아, 작가님이 있고 아, 또 하나는 네.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네. 약간 돈 받고 강의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다 얘기하면은 아, 나한테 이제 안 오지 않을까 이걸 열면서 이게 숨기는 게 좀 느껴지는 아, 저자분도 그래요? 있거든요. 저는 어때요? 작가님은 다 오픈 카피 레프트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내가 가진 거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돈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오너들도 많이 알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도 제가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 네. 이제 고깃집인데 그냥 고깃집이 2,000억을 해. 와. 네? 그냥 고깃집이 아니야. 네. 그 고깃집에 이제 그 이제 오너하고 네.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오늘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래서 일부러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싫어한다고 자기 고깃집 그쵸. 얘기하면. 그쵸. 싫어. 딱 장사 안 되는 자기네 고깃집 상호집 얘기하는데 거기는 네. 아휴. 그 예약이 안 돼. 그 고깃집은 예약이 안 되는데도.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 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네. 성공하셨다 생각하세요? 그 성공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한근태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설명이 필요 없는. 아, 그치. 네. 저는 그냥 그렇잖아요. 뭐 나는 나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정의는 지난번에 그 누가 김승우 회장이 그랬나? 네. 사장학 그 네, 김승우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게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는 15살짜리의 나, 또 하나는 65살 됐을 때의 나.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저는 65세가 넘었으니까 네. 제가 보면 뭐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게 산 것 같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번 책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하면 경제적인 부자를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돈이 많으면 네. 나는 오히려 그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씹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신적 그러는 저는 상류층에 살고 싶어요. 정신적으로라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 네. 남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책을 읽고 네. 다양한 분야에 네.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도 뭐 대통령 욕이나 하는 대신에 네.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난 네. 이거를 나는 되게 좀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님처럼 책을 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인생의 축은 운동, 네. 독서, 네. 글쓰기거든요. 그다 나는 운동을 안 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는 게 내 주. 아침에도 저는 1시간 운동 코칭 받고 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책을 안 읽고 네. 아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글을 안 쓰면 네. 어떻게 행복할. 제가 이번에 우리 딸들이 이제 와갖고 한 달 동안 집에 있는데 곤잠을 네. 놀러 갔어요. 근데 네. 저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는데 네. 손주들이 자는 자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는가 불을 이야 죽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4시부터 뭐래 테레비를 봐 뭐래 네, 네. 그러니까 난 우리 친구들 다 이제 은퇴했잖아요. 네, 네. 야 그러니까 글 안 쓰고 책 안 읽으면 뭐 할까 새벽 4시부터 네. 정말 무료한 삶이 될 것이다.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작가님께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알려주고 글쎄. 또 그게 또 돈이 되고 하니까 네. 완전 너무 행복한 삶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면서 되게 좋죠. 네, 그죠. 제 제 제 네. 롤모델이십니다. 아 충분해 이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네, 거지. 네. 이거 정말 좋은 직업이랄까. 네,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작가님이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네. 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 이런 분도 혹시 있어요? 너무 너무 많죠. 그 뭐 네. 어떻게 이루 뭐 부모님부터 비롯해서 뭐 네. 선생님까지 뭐 미루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도움을 준 사람 이런 것보다 네. 오히려 나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네. 라는 질문이 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온 것 같아. 앞이 안 보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앞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다. 캄캄하죠. 예. 아니 그럼 나는 그 거꾸로 질문 던져요. 그럼 옛날에는 앞이 화내냐? 그러잖아. 네네. 아니 얘도 앞이 화나면 살 수가 없어요. 얘도 뭐 다음 달에 너 교통사고를 한다 이러면 내가 살 수가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야. 네. 애도 모르니까 애 낳고 네. 취직도 모르니까 하고 네. 잘리는 것도 모르니까 잘리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걸 하잖아요. 네. 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지나가 보면 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커넥트 더 닷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네. 왜 나한테 이런 뭐 이제 불운을 줄까라든지. 아 왜 나는 부자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네. 서민일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와서 딱 보면. 네. 견적에 나와요. 아, 제가 공학 박사잖아요. 여기서 그럼 지금 생각하면 야, 씨, 모트로 미국 가서 그래 공학을 도대체 몇 20년을 한 거잖아요. 20년을 네, 네. 그럼 다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게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결혼에 대한 책도 그렇죠. 거기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요? 결혼 관련된 것도 제가 네. 야.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인데 네. 너무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다행히 네.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얻어서 와. 이렇게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장 큰 공은 우리 아내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성격 대급하거든요. 그래 즉흥적이고 네. 그다음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되게 차분해 침착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온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상한 여자를 만났으면 네. 내 인생은 절단 났을 것이라는 게 다 가설이야. 아, 그쵸, 그쵸. 어, 근데 네. 지금도 나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쓴 이유가 네. 약간 결혼 면허증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어... 응?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이런 거는 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응? 아니, 저도 이제 아직 미혼이라서 예, 예. 대체 뭘 봐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네.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기증할 사람이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네. 5%도 안 돼요. 전 네. 국민에. 네. 근데 호주는 97%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는 장기 기증하려면 자기가 써야 돼. 나 장기 기증하겠다. 네. 근데 호주는 안 쓰면 무조건 디폴트야. 아, 안 쓰면 기증이구나. 네. 그게 차이거든요. 어. 결혼도 그래요. 결혼할 때도 네.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 네.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그렇잖아 무슨 뭐 키도 얼마가 돼야 되고 돈도 어쩌고저쩌고 네. 난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야. 네. 근데 왜 그런 인간이 존재해도 그 인간은 나를 좋아할 가능성 거의 그쵸, 없어. 그쵸. 그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 오히려 네. 나는 이거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걸 쓰는 게 좋아. 난 아, 응.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난 이것만 안 되면 된다 이거. 응? 날 되면 뭐 아픈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든지 네. 있잖아요. 네. 난 더러운 사람은 절대 이런 게 있잖아. 네, 네. 그걸 하면 나머지는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아... 그게 네거티브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혼할 때도 네거티브 네. 시스템 하면 어떤 거예요? 나는 저는 게으른 사람. 그렇지 또 네. 그러니까 또 게으른 사람. 책 안 읽는 사람. 그렇지.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다 오픈해 놓으면 낫거든. 알겠습니다. 그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네. 노력해도 사실 삶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 편하기도 하고 이게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변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변화는 네. 재정의 무슨 단어든지 재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Redefinition. 네, 네. 제가 재정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재정의는 네. 그러니까 몸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네. 세 번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게 변화다? 예, 세 가지가. 아 네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아요. 응? 견딜만한 거야. 아, 네. 그러니까 나부터는 네. 90%는 서류 조정 탈락이야. 말로만 간절하지 네. 전혀 간절하지 않아. 아 뭐 똥배 이렇게 나온 사람 보세요. 네. 응? 똥배 견딜만한 거야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책을 만났을 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하다는 게 사실 이게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난 10억을 갖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난 자나깨나 그 사람은 누나 서나 나 10억 가질 거야 10억 부자 자기 채무를 걸고 막 시크릿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죠. 그러고서 나는 간절해. 간절한데 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저는 명확해 보는 열정과 열망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응? 열정과 열망은 열망은 번개타나가 똑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팍 불타지만 바로 네. 식어요. 아, 응? 네. 열정의 핵심은 꾸준함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개탄이야. 열망이군요. 열망이야. 너 갖고 싶어 포쉐. 뭐 아무것도 안 해. 네. 시크릿? 난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아요. 그 무슨 뭐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계속 간절히 바라면 된다? 나는 꾸준함을 믿어요. 우수함의 저희가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그래요. 네. 책도 이렇게 20년, 30년씩 읽고 운동도 지금 10년 이상. 아 그래야지 뭐가 변하지. 아니 하다 말다. 아 그게 무슨 그래서 10억 될 것 같으면 뭐 백날 해봐라 이게 나 안 된다는 거 한 번 건던져요. 너 한번 해봐라. 네. 절대 안 될 것이다. 네. 넌 가난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 네. 그 사람의 사연의 습관을 보면요 그냥 견적에 나와요. 몸도 그렇고 공부도 네. 그렇고 돈도 그렇고요.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독서, 운동, 글쓰기 꾸준히 했죠. 20년 이상 하신 거죠? 20년 이상 했죠. 그래서 이제 40권, 50권? 50, 쉬운 한 권. 이제 50권, 51권의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네. 꾸준히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잘 되고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이 네. 어떠셨어요, 과정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뭐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다가 네.
나와서 막연하게 그 당시는 뭐 유튜브도 없을 때지만 막연하게 자연스럽게 나는 이렇게 글 쓰고 내가 아는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직업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컨설팅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긴가민가. 그러니까 한 처음 10년은 돈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실력도 좀 늘고 좀 사람들한테 조금씩 좀 알려도 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나는요. 혹시 뭐 변곡점 같은 게 있었어요? 변곡점 같은 게 있죠. 변곡점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일단 기존 회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거죠. 사실은 이게 생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른 생계 수단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일반 회사는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어서 한 게 가장 큰 변곡점이고. 또 하나는 셀시오라는 곳에서 책을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게 저한테 큰 변곡점이죠. 처음에는 사실 마뜩 찮았어요. 아, 싼 아이가 무슨 남, 자기 책도 아니고 남 쓴 책을 소개하라. 이게, 아이가, 고정관념이죠. 아씨, 내 책도 아니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죽이는 거구나. 이게 은행 돈 쌓이는 것보다 이 직 쌓이는 게. 그러니까 사실 책을 제가 이렇게 매년 다섯 권씩 내는 게 그 미천 덕분이거든요. 세 번째는 글쓰기 사건이죠. 저는 사실 글 쓴 적이 없었어요, 별로. 또 옛날에 우리 상사가 지가 써야 되는 사보의 글을 나보고 쓰라고 강제로 막 이제 시킨 거죠. 처음에 막 투덜투덜했죠. 아씨.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요, 기회라는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짜증나는 일, 부당한 요구, 실직, 이혼, 파산. 이게 다 이제 기회가.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고수라는 제가 봤을 때 키워드를 가져가신 분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그냥 그 많은 분들이 뭐 2030분들 포함이 전부 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난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난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행? 차, 여행이 무슨 일이야? 씨. 음악 감상? 아이고 씨. 다 수동적인 거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해야만 하는 일이야.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아, 그걸 잘해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아, 이거 걸레질이 됐건, 청소가 됐건, 쓰레기 치는 게 됐건. 그렇잖아요. 아니, 해야만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그럼 기회가 와요. 이야, 쟤 다른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돼. 에이씨. 그런 job hopp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맨날 보세요. 이거 알바하다가 안 되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 그까지 그 6개월 알바했다고 그 업의 본질을 알 수 있겠냐는 거야. 모르죠. 그럼 평생 걔는 대리운전하다가 뭐 편의점 알바하다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해만 하는 일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 열심히 계속 하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자기가 찾아야지. 그러니까 해야만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내가 흥미가 있고 계속 하는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해야만 하는 일을 나는 그냥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실함은 성실하고 성과를 내잖아요. 그럼 기회의 문이 열려요. 근데 이거 하다가 치고 저거 하다 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모아서 술 먹었다가 안 오고 평생 천국 문에 열리지 않아요. 해야만 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은 견디지 못하는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특정 그 강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무슨 그런 기계치라 기계 가지고 하는 일 잘 못해요. 조립한 거는 고치는지 저는 취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책을 읽고 핵심을 뽑아내고 이런 건 잘하지만 이런 일을 못해요. 저는 운전도 잘 못해요. 하긴 하지만 나보고 대리운전 하랬다? 맨날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받을 것 같아. 저 손님 길 잘못 들었다.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때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포기 기준이 있어요 혹시? 아, 아니, 그건 자기만이 알 수 있지. 아, 자기가 해보면 안다? 자기가 하다 보면 웃기고, 아, 이건 나는 열심히 더. 일본, 제가 이제 공학 박사 하면서도 공학에 눈뜬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에 기계도 잘 만지고 이런 감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다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나는 재단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가수 지망생 중에 네. 내가 옛날에 어떤 회사에 갔더니 옛날에 이승철하고 같이 밴드를 했대요. 네. 근데 자기가 이승철을 보면서 꿈을 접었더라고. 재단은 진짜 재단은 내가 넘사벽인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삶인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죠. 책임. 예를 들면 뭐 네. 어쨌든 건 주어졌잖아요. 네. 내 인생이 주어졌으면 네. 어쨌든 건 열심히 살아서 네. 일단 자주 자립을 해야죠. 아, 내 네. 힘으로 네. 내 힘으로 이뤄쓰고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결혼했으면 처자식 잘 건사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그치? 군대 갔다 오고,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나이 들어서도 계속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둥, 뭐 배우자 때문에 그랬다는 계속 핑계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네. 어찌됐건 이건 잘 돼도 내 거, 못 돼도 내 거다. 네. 특히 젊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 30대는. 네. 근데 50 넘은 사람이 부모 탓하는 인간 몸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50년 동안 지가. 그러니까 나는 네. 가난도 그런 것 같아요. 난 젊어서는 당연히 가난하지. 젊어서 부자는 아버지가 부자야지 부자. 그건 지가 부자인 것도 아니지. 아버지 돈이지. 그래서 나이가 50 넘고 이래서는 네. 어찌됐건 돈이라는 게 증거로 말하면 증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찌됐건 생산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50 넘어서는 나는 그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의 책임도 아니고 대통령의 네. 책임도 네. 아니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난 그게 사실은 성숙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뭐 부모 때문에 내가 가난해. 내가 부모한테 뭘 못해라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뭘 해야지 그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요? 아, 뭐 어떻게 벗어나?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아니, 너무 약간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뭐. 아니, 그냥 생각을 네. 고쳐먹어야죠. 부모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네. 나는 내 인생 내가 개척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씨 우리 부모님은 왜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니까 아이 재수도 없어. 아니 그걸 어떻게 굳이 해. 네. 아, 그 스스로 책을 읽어서 깨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책을 안 읽죠. 네. 아니 물론 안 읽죠. 안 읽죠. 예, 예. 벗어날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난 뭐 받아들이면 괜찮죠. 내 현실을. 내 현실을. 아, 그래, 나는 게으르니까. 네. 응? 게으른데, 뭐, 이 정도 밥 굶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굉장히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잖아요. 네, 네. 그게 가당키나 하냐는 거지, 나는. 그 자연법칙에 위배돼요. 자연법칙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게 자연법칙이잖아요. 그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을 읽으신 걸 또 글을 쓰시고 네. 또 책을 소개하시는 네, 일을 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나이까지 진짜 하시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근데 저는 네. 약간 타산지석 같은 건데 네,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한 55세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야. 네.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왜 저 55부터 노냐 이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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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주변에 다 그래.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리고 맨날 뭐 이 나이에 그러는 거야. 나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네. 응?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연히 이런 직업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전 주로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오늘도 네. 3시에 일어나는데 야. 3시에서 한 4시간 정도 네. 일할 때 너무 행복한 거야. 막 자료 정리해서 글감 만들어 놓고 어디 원고 보내놓고 네, 막 이런 거 하면 네, 네. 책으로 나왔을 때 네. 아니 돈이 너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응? 너무 행복한 건데 야, 이 행복한 거를 네. 사람들이 알까? 네. 아 근데 그 정반대에서 이제 또 네. 작가님 볼 때 아 뭐 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글 쓰고 잘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책 읽고 뭐 그것에 뭐 하라 하냐 지 어떤 부귀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고생으로 보이지만 네. 나한테 그게 큰 낙이야. 그 사람은 술 먹는 게 큰 낙이지만 네네. 나는 이게 큰 낙인 거야. 낙이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비결의 원천은 작가님의 재미와 행복 뭐 이런 건가요? 플러스 고객이죠. 네. 고객?
그러니까 사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뭐 요즘 보면 너무 안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공무원 지명하고 맨날 뭐 로스쿨 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맨날 이렇게 생각한 게 X축은 네. 면허증이 있다, 네. 면허증이 없다. 네. Y축은 네. 고객이 있다, 고객이 없다. 네. 최선은 뭐냐면 네. 면허증도 있고 네. 고객도 있는 게 베스트예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변호사, 의사, 약사 네, 이게 네. 다 면허증이 있고 고객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최악은 뭐냐면 면허증은 있는데 고객이 없어. 아,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을 오는데 아무도 안 와. 네네네. 네, 네. 그럼 뭐 문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피터 드러커거든요.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영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 확보다. 고객 확보. 고객이 날 찾아줘야 돼요. 네. 글도 그렇잖아. 누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강의도 그렇잖아. 누가 와서 네.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 유튜브도 그렇잖아. 네. 와달라니까 오잖아. 네.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마이크 들고 맨날 시내에서 막 네. 뭐 있잖아요. 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님의 삶을 보면은 이제 면허증은 없고 고객은 있는 삶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쨌거나 면허증을 가는 건 이제 순수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이제 작가님을 바라보고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삶에 약간 뭔가 면허증이 없으니까 내가 약간 뭐 기득권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뭐 지금은 글도 써달라는데 많으시겠지만 그게 뭐 누구한테나 다 열려있는 것도 사실 아닌 거잖아요. 어떤 게 핵심 경쟁력이고 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보니까 이게 네.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른 게 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갤럽에서 나오는 강점 그 네, 교육을 강점 받았는데 네. 그걸 그 당시 한 4.5일에 650만 원인가 7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강점 5개가 있더라고요. 네. 넘버원이 인풋.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러너, 배우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와. 세 번째가 맥시마이즈. 네. 뭘 하면 끝을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번째가 엠퍼시, 공감. 네, 공감. 네. 다섯 번째가 네. 뭐더라? 근데 그런 건데 네, 네. 제가 하는 직업이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네, 진짜. 네. 다 맞는 거예요. 이 직업이. 근데 옛날에 그걸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네. 맨날 그런 공장장 했으니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장장을 회의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상사 얘기 듣고. 네. 아이고 그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생활 비교하면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네. 뭐 30년 전이기도 하고 이랬었지만 그때도 저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상사하고 뭐 이런 몇 가지 마찰은 있었지만 네. 저는 사실 사람이 그런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것도 그렇죠. 배우고 네, 네. 그다음에 상사를 설득해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맨날 네. 제안서 쓰고 이런 네, 거 난 네. 너무너무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보다는 그게 덜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엑스퍼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 그런 좀 지루한 직장 생활이 저한테 굉장히 큰 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직장인들과 이제 많은 퇴직자 분들이 저는 이제 작가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게 다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퇴직하고도 계속 수익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자꾸 자기의 뭔가를 남기고 쌓고 계신 거잖아요. 그 전환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찌됐건 나는 내공을 닦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난다는 거하고 뜬다는 거의 차이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난다 뜬다요? 난다와 뜬다. 제가 이제 애매한 것을 정리해 주는 사전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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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거하고 뜨는 걸 완전히 달라요. 뜨는 거는 자기 힘으로 뜨는 게 아니야. 그렇죠? 뜨잖아. 네, 네, 네. 뜨는 거에 뜨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튜브가 갑자기 뭐 200만이 됐다? 갑자기 뜬가 뭐 돌로. 그럼 그건 조만간은 소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나는 건 뭐냐면 네. 날개로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나는 단기간에 뭘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서서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근육도 단기간에 키워지지 않잖아요. 네. 서서히. 네. 서서히 밑천을 쌓으면 절대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그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네. 아니, 알아줄 게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고 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거든요. 호주머니 속에 송곳. 그쵸. 꼬뼈죽하게 다 알거든요. 네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베풀고 이랬었으면 다 알아줘요. 아니 갯벌 한 게 없거든. 뭘 알아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뭘 알아달라는 거.
난 그래서 난 거꾸로 챌린지는 안 해요. 챌린지? 응. 아니, 그런 사람들은 챌린지 많이 하죠. 뭐 한 게 없는데 뭘 알아줘. 유튜브나 유튜브나 할까요? 이래. 유튜브나? 야 유튜브나? 뭐 커피 가게나 할까요? 야 됐다 야. 됐지. 근데 그게 사실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응? 음식점이나 차린다니. 네. 아니 음식점은 아무나 해? 응? 다 주원의 고수들이 그쵸. 곳곳에 네. 배치해 있는데. 그쵸. 아 요즘 SNS 보면 이제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막 부자처럼 보여서 막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내가 부자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쵸.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거 보면은? 그 멍청한 사람들이죠. 벌써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수. 그렇죠. 네.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허한 거야. 아니 지가 자기가 하와이에 간 걸 왜 그렇게 떠들어대냐는 거야. 그거 위험해요. 나는 우리 딸하고 사위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런 거 자랑 이렇게 차도 너무 비싼 거 사지 마라. 그다음에 그 어디 좋은 데 갔으면 너희들끼리 조용히 놀다 오고 네. 네가 거기 갔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걸 왜 그러니까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나는 배 아플 일은 하지 말라는 거야. 응? 하면 조용히 하라는 거야. 하와이 가서 뭐 조용히 갔다 와. 뭐 그걸 뭐 사진 찍어서 뭐 마우이니 아 왜 그 짓을 하냐는 거야 나는. 왜 나, 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왜 염장에 불 지르느냐는 거야. 작가님께서 SNS를 하시죠? 아니 그냥 계정은 있는데 안 해요. 아, 안 하세요? 전혀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 없을수록 좋은 네 가지 이거는 뭔가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지 참아야 될 거와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건데 네. 냉고번함. 네. 냉고번함은 참아야 될 거예요. 네. 냉은 뭐냐면 네. 냉대. 냉대. 네. 냉대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 고난. 고난. 네. 번, 번은 번잡함. 번잡함. 네. 한, 한은 한가. 한가? 한가하다. 아, 한가하다. 예. 한가한 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 한가한 걸 못 참아요. 못 참죠. 계속 네. 어디다 카톡하고 네. 뭐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일이 안 풀릴 때일수록 네. 집에서 책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일이 안 풀리면 사람들이 싸질러 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한 놈 만나가서 더 이제 꼬이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그 네 가지는 격조 경수예요. 격조 경수. 예, 네, 격. 네. 화내는 거예요. 네. 조, 조바심 내는 거. 네. 경, 쓸데없는 경쟁. 그렇죠? 수. 수필할 때 숫자입니다. 따른 수예요. 함부로 남이 한다고 자기도 하는 거. 아.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쓸데없는 경쟁이란 거 어떤 경쟁인 거예요? 저는 경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가장 중요한 경쟁자는 나라, 과거의 나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나보다 몸이 좀 더 좋아지고 네네. 지식이 좋아 이거 좋지 보통 옆집애가 잘하고 못한 게 뭐 중요하냐는 거야 막 사람들 차로 경쟁하잖아요 네네. 막 안 끼워주고 그거 제일 멍청한 거죠 아니 경쟁하냐는 거야 아니 걔가 내가 어저께도 운전하고 어디 가는데 네네. 내가 빠져나가려는데 안 끼워주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경쟁자로 보는 거야 쫙 이러면서 네네.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그게 쓸데없는 아, 네. 경쟁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직장생활도 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내 동료나 내 후배나 이제 뭐 윗자리를 놓고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저는 그때도 경쟁이라고 생각. 저는 일단 그 당시에도 승진에 대한 욕구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때 직장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 난 언젠가 조만간 턴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 대신 나는 내가 맡은 일에서는 난 베스트를 다하자 이런 차라리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도장 공장의 불량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바람에 승진이 된 거지 내가 무슨 경쟁자하고 한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남과 하는 경쟁은 쓸데없는 경쟁 나하고 하는 경쟁이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경쟁이다. 무슨 남하고 경쟁하냐는 거야. 걔랑 나랑 다른 사람인데 네?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뭐 작가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도 만들고 뭐 책도 쓰고 하지만 이제 아, 나는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뭐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이 나보다 빨리 이렇게 가는 것도 보이고 갑자기 뭐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스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런 사람 잘 되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뭐 그런 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죠. 부럽죠. 부럽죠. 그러니까 네. 책이 난 책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책 쉬운 한 권 정도 썼지만 네. 보면 야, 뭐 지난번에 김승우 회장 책 보니까 막 400세 정도 그래서 너무 부럽지.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보면 네. 난 게으르거든요. 난 책 한 다음에도 나는 사실 거의 활동을 하는데 그분은 네. 열심히 하잖아요. 네, 이제 부럽지만 네. 나는 아 그래 뭐 저분은 저렇게 찍었지만
나도 그래도 뭐 40세 찍은 책도 있고 하니까 네. 이런 그냥 순간적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걸 가지고 뭐 아씨 이런 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뭐 대기업에서 컨설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니까 네, 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 그분들에게 보이는 뭐 있나요 이런 게? 많이 있죠. 네. 전문성은 뛰어난 것 같아요. 전문성. 전문성? 네. 네. 자기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네. 정말 완전히 그냥 꿰뚫고 있는. 그다음에 네.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 네, 책도 열심히 네. 읽고 뭐 하고 네. 하다 그런 거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질문을 많이 해. 네. 아... 응?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고 네. 속으로. 아니 그 정도 분인데도 왜 나한테 질문해? 지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네. 이것도 있고 뭐 모순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순적인 면은 뭐냐면 네. 되게 단기적인 거에 집착하면서도 장기적인 걸 보고 좀 그다음에 뭐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런 게 되게 뛰어난 네. 것 같아요. 네. 약간 플렉서블하다 그러나 네, 이런 것도 네, 있었어. 네. 아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있는 재산을 다 뺏어도 1년 안에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이 라이센스가 딱 있으면은 누가 전문성이 있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작가님만 그러니까 하는 일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작가님 뭐 책을 읽고 책을 쓰고 책을 소개해.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누가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내가 엄청 뭐 난 책 쓰기 전문가야.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예. 이 전문성이라는 게 참 어떻게 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정도 있다라는 거. 글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AI가 요새 그 ChatGPT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반대 질문 던지거든요. 네. ChatGPT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네. 네. 근데 결과는 명확해요. 네. 정형화할 수 없는 일은 대체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네. 거잖아요. 세무사, 변호사 이런 것들은 다 대체가 가능해요. 네. 다 걔가 학습을 해서 네. 지금 변호사는 의사보다 훨씬 진단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정형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일 하냐면 답하기가 참 어려워. 이거 내가 무슨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모기업하고 네. 북클럽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네. 회사에서 네. 한 달에 15번을 우와. 본부장들하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책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과 그런 과제, 이제 책을 읽었다는 걸 증명해야죠. 네. 그걸 게시판에 올리게 하고, 우와. 나는 한 3시간 동안 한 20, 30명 사람도 데리고, 이제 그들이 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답을. 그러니까 네. 주로 증문 즉답을 많이 하죠. 네. 네. 그리고 사후 과제 내고, 네.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우와. 근데 나는, 요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야, 그 회사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해. 네. 일이 늘어나는데 네. 이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내 일은 네. 되게 비정형화되어 있지. 네, 그렇죠. 근데 대체가 불가능해. 난 이런 일은 살아남을 거로 생각해. 이런 건 일단 어떤 일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게 뭐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가치를 느끼죠. 아 뭔가 자기가 나아지는 걸 느끼고. 네. 예를 들면 책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몸이 먼저다로 이제 그걸 했는데 네, 네. 본부장이 200명이거든요. 200명의 한 70%가 그달에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네. 그달에 이 사람들이 뺀 몸무게가 600kg를 뺐어요. 와. 난 이게 책의 힘이라고 생각. 대단하다 진짜. 네.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일 있잖아요. 네. 작가님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럴 때는 좋은 일이 뭐냐면 네. 내가 갑이 돼요. 보통 우리가 뭐 갑에 뭐 횡포 이런 얘기 그쵸, 하는데 예. 왜 갑에 횡포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대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원가 절감 싸움에 들어가거든요. 예, 대리운전이라든지 택배 그쵸. 이런 것들은 다 대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럼 만일 내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게 엄청난 나의 무기가 된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굉장한 많은 노력을 아, 그 작가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삶을 바꾸길 원하는 그 제 마음에서 네. 작가님 하루 일과를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3시에 일어나신다고 하니까 되게 심플하죠. 네. 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수면? 네. 네. 일찍 자고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8시쯤 자죠. 8시 주무세요? 예, 예, 예. 와. 네. 어저께는 7시 반에 잤어요. 우리 네. 손자들 재우느냐고. 네. 8시 반쯤 자서 네. 보통 한 3시 반쯤. 3시 반? 예. 네.
새벽 시간은 새벽 시간은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로지 그 당시에 글쓰기, 독서 이런 거예요. 이메일 보내기 이런 거에 다 전념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아주 후루 네. 굉장히 강도 있게 몰입해서 일을 합니다. 1년 365일 똑같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오래 하면 오래 할 수 없어요. 뇌가 뜨거워지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한 다음에 한 9시나 8시 정도에 운동하러 가요. 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네. 항상 아침 운동을 한 시간 정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헬스합니다. 헬스. 헬스. 예. 아, 아침에도 네. 오늘도 아침에 한 시간 헬스라고 왔거든요. 네. 헬스하고 나서 주로 저는 저녁 약속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주로 점심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죠. 네네. 네. 네, 오늘 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점심 먹을 때 뭐 저는 낮술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헬렐레 하죠. 그다음부터는 약간 좀 루스한 시간을 보내요. 넷플릭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넷플릭스도 가서 보고 네네. 뭐 졸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책은 얼마나 읽으시는 거예요? 책은 네. 일단 교보에서 제가 교보의 북 멘토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가 매달 책을 10권을 보내주면서 5권을 추천하게끔 해요. 오, 네네. 교보의 북 멘토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어찌됐건 교보에서 오는 책이 10권이고 네. 그다음에 세디시오 또 네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천사 써달라는 책 되게 네네. 많아요. 그런 네네. 책도 읽어야 되고 야.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책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책을 사기 전에 ES24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이렇게 앱스트랙트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냥 무조건 다 주문하거든요. 야. 한 달에 대충 보는 건 한 500권 정도 보는 것 같고요. 와. 넵스하게 보는 건 한 100권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네. 1년이에요? 한 달에? 1년에. 1년이죠? 한 달에 500권은 어떻게? 한 달에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야, 1년에, 1년에 한 500권 정도.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어쨌든 이제 이런 거 보는 유튜브 보는 분들은 뭔가 이제 생활의 변화 그쵸? 때문에 그런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의 핵심은 간절함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간절함이라든지. 네. 근데 사실 간절함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절함을 뭔가 이제 그 자기 에너지로 바꿀 때는 네. 고통을 감내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통쾌하다 할 때 통에 아플 통이거든요. 네. 아프지 않으면 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은 뭡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거든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네. 슬픔을 보지 않고 기쁨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야만 하는 일을 잘하다 보면 네.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견디지 못하는 일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이것저것 쑤셔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뭐 맛을 본다 그러나. 그쵸, 예. 응? 찔러보는 거죠. 예. 근데 물은 100도가 넘어야지 끓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맛보기로는 저는 평생 맛보기만 하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아,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좀 이러한 고통을 좀 감내하겠다라든지 한번 봤으면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은 꾸준하게 뭔가를 좀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아이 좋았어. 됐지. 아니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건 내가 그냥 이거 뭐 영화 본 거랑 아무 다름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네. 노래 듣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는 네. 난 별로 난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라도 네.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실행의 재정의는 시작이야, 시작.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라도 배웠으면 시절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작가님 영상을 보고 보신 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운동. 운동. 일단 차를 버리라는 거야, 차를. 네. 응? 차를 버리고 걸어라, 걸어라. 네, 네. 두 번째, 독서. 독서. 아, 신문이라도 읽어라, 신문이라도. 광고판이라도 읽어라. 세 번째 글쓰기. 아, 네. 메모라도 하라. 아, 그냥 항상 제가 메모장 들고 다녀요. 네, 네, 제가 잘 저어놓은 포스트잇 이렇게. 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수의 처신법의 저자 한근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